안녕하세요, 썬데이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파스텔톤 풍경을 불투명 수채화로 그려볼 건데요. 오늘 사용할 재료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파스텔톤 색들로 구성된 미젤로 미션 화이트 클래스 물감이에요. 그리고 같은 라인에서 나온 매트 화이트 대용량 물감 이렇게 사용할 거고요. 종이는 수채화 전용지로 캔손 몽발 300g 종이를 사용할게요. 마스킹 테이프가 필요하고요. 불투명 수채화는 물감을 팔레트에 굳혀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요런 작은 도자기 팔레트를 준비하면 좋겠죠? 붓은 화홍에서 나온 세필붓 3545 그리고 사선 납작붓 4호 이렇게 사용해 볼게요. 물병과 불 조절을 할수 있는 휴지. 재료가 모두 준비되었어요. 그럼 이제 그림을 그려볼까요? 마스킹 테이프로 종이에 테두리에 이렇게 붙여줬어요. 오늘 사용할 색들만 골라봤어요. 레드 그레이, 쉘 핑크, 버디터 블루 이세 가지 색으로 하늘 그라데이션을 칠해볼 거고요. 그리고 클래식 블루, 녹색빛이 도는 색이고 네이플스 옐로우, 어프리콧 이세 가지 색으로 아래쪽 숲에 칠할 색을 만들어 볼 거예요. 팔레트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리면서 좀 움직여서 불편할 수 있으니까 팔레트의 아랫면에 이렇게 테이프로 붙여서 고정해서 사용하도록 할게요. 그럼 배경 그라데이션을 한번 해볼게요. 이 물감 색깔이 이미 파스텔 톤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주 좀 진하거든요. 그래서 하얀색 물감을 섞어서 사용해 줄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섞어 놓을게요. 가운데에는 이렇게 화이트 물감만 짜 놓을게요. 사선 납작붓을 사용할 거고요. 물감이 지금 많기 때문에 물을 조금 넉넉히 옮겨서 섞어줄게요. 이렇게 두 색을 혼합해주세요. 여기 빨강색 물감, 이걸 다 섞으면 좀 진해질 것 같아서 이 앞쪽에만 이렇게 섞어서 사용해 볼게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포스터 그림 많이 그려보셨죠? 포스터 그림 그릴 때 예쁘게 그림이 완성되려면 물감의 양을 좀 넉넉히 해서 두껍게 발라야 예쁘게 그림이 그려져요. 요 정도 칠하고요. 붓을 한번 씻어줄게요. 이번에는 쉘 핑크하고 화이트를 이렇게 섞어서 사용을 할 건데요. 지금 제가 좀 물감을 좀 많이 넣긴 했는데 모자른 것보다는 넉넉한 게더 나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물감을 넉넉히 사용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조금 많아서 약간 남을 것 같긴 하네요. 이렇게 해서 이어서 아직 이두 단계를 섞지 않고 그냥 바로 이어서 아래쪽에 이렇게 칠할게요. 칠하다 보면 조금 거칠게 이렇게 칠해진다 하는 느낌이 드시면 이렇게 물을 조금 섞어서 물을 좀 이렇게 발라주셔도 종이 위에서 섞이게 이렇게 발라주셔도 좋아요.
이렇게 해주고, 이제 이 윗부분을 연결시켜 줄 건데, 지금 보면, 이 색이 지금 좀 생각보다 진하게 칠해졌거든요. 전더 은은한 파스텔 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붓에 조금 이 색이 남아있는데, 그대로 요 색이 약간 있는 상태에서 붓끝에만 물을 묻혔고요. 여기 중간에 이렇게 물을 발라서 녹여주면서 이어줄 거예요. 물이 너무 많으면 이렇게 휴지에 좀 덜어내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중간 색깔을 이렇게 이어지게 해주고요. 이 위쪽이 이제 너무 진하니까 저는 한번 다 칠해줄게요. 이 붓에 아주 약간의 이 쉘핑크와 화이트 섞은 색이 약간 묻어있는데 그 색하고 아까 처음에 칠한 요 레드 그레이의 화이트 섞은 이 색하고 살짝 섞여서 중간 색이 나오도록. 어때요? 금방 그라데이션이 표현됐죠? 이번에는 붓을 한번 헹구고요. 이번에는 요 지금 쉘핑크 색도 조금 생각보다 마르면서 좀더 진하게 됐거든요. 이 불투명 수채화에서 또한 가지 주의할 점이 팔레트에서 봤을 때 색깔보다 종이 위에 칠해서 말린 후에 색이 더 진해진다는 거. 요거를 좀 주의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더 밝게, 한 단계 더 밝게 만들어서 칠해야 원하는 색이 나온다는 거좀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제가 붓에 화이트 물감만 섞어서 이 아래쪽에 다시 한번 이렇게 칠해줄게요. 이번에도 붓에 물을 묻혀서 이렇게 이 밑에 종이 위에 칠해진 이 색하고 섞이도록 해줄게요. 이렇게 섞으면서 올라가고요. 붓을 한번 씻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물을 바르면 되게 밝게 보이거든요. 근데 조금 기다리면 다시 또 진해집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 볼 거고요. 아까 요 색깔 지금 한 걸로 아래쪽은 좀 밝고 중간은 요런 흰색도 약간만 섞어서 요 색으로 이어지도록 이렇게 다시 해줄게요. 여기까지 하고 다시 붓을 씻어서 이번에는 붓에 물감이 묻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물을 조금 닦아내서 약간의 물기만 있는 정도예요. 이 상태로 이 가운데 이층 부분을 부드럽게 연결을 시켜줄게요.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이 되죠?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그라데이션 표현은 풍경화를 그릴 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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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한번 그라데이션은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연습을 한다면 충분히 그라데이션을 익히실 수 있을 거예요. 꼭 그라데이션 연습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이제 이렇게 위쪽에서 점점점 연해지게 그라데이션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 아래쪽 부분에 하늘색으로 변하는 그라데이션까지 해볼게요. 지금 물감이 하늘색 물감이긴 한데 여기에 흰색을 많이 섞어서 이렇게 밝은 하늘색을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연하게 만든 하늘색으로 아래쪽에 칠해줄게요. 여기까지 칠하고요. 이 중간 부분 여기 연결을 해줄 건데 지금 붓에 붓을 깨끗이 씻고 이렇게 휴지에 약간 닦아낸 이 상태로 가운데를 이렇게 연결시켜 줄게요. 물을 또 조금 묻혀가면서 이렇게 아까 칠한 부분과 지금 칠한 부분을 이렇게 연결시켜 줄게요. 이쪽에 물감이 양이 조금 적은 것 같아서 이 부분에 흰색 물감을 묻혀서
한번더 하얀색 물감으로 이렇게 칠하면서 아래쪽으로도 점점점 이렇게 밝았다가 점점점 어두워지는 이런 느낌을 살짝만 이렇게 내볼게요. 이렇게 흰색과 지금 이 쉘핑크 색을 섞어서 가운데 부분 이렇게 지금 제가 가로로만 이렇게 붓을 움직였는데 이렇게 연결시켜 줄때 이렇게 세로로 약간 이어주고 이렇게 이어준 상태에서 깨끗한 붓으로 이렇게 해주는 방법도 사용하셔도 좋아요. 이렇게 지금 물을 바르면 다시 밝아지는 것 같지만 근데 지금 물밖에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는 아마 자국이 나지 않을 거예요. 아, 물을 조금 많이 발라서 지금 울어 있는데, 이게 마르면서 나중에 펴지니까 요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저는 드라이어로 빨리 말려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말리고 보니까 조금 물감 색이 좀더 부드럽게 섞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한번더 물감을 한번더 올려서 한번더 칠해봐야겠어요. 물감 양이 좀 너무 적어서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한번 물감을 더좀 칠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물감을 좀 두껍게 올렸고요. 이 위쪽에는 이렇게 물로 살짝 이어주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하늘색으로. 하늘색과 이 쉘핑크가 살짝 섞이게 이렇게 이어줄게요. 그리고 여기 경계 부분, 이 부분 한 번만 더 이렇게 물로 이어주면 이 정도면 이제 된것 같아요. 자, 이제 아래쪽에 산과 숲을 그려볼 거예요. 세필붓으로 바꾸고요. 4호 붓을 사용해 줄게요. 아주 멀리 있는 산부터 그리고 앞쪽에 있는 나무들을 그려서 숲을 그려 줄게요. 숲에 사용할 색들을 이렇게 먼저 덜어볼게요. 일단 클래식 블루 이 색을 사용을 할 건데, 요 클래식 블루에 아까 사용한 이 하늘색 요걸 조금 섞어서 이렇게 초록빛이 도는 아주 뿌연 이런 색을 이렇게 만들고요. 근데 요렇게 두 개만 섞었을 때는 색이 조금 너무 맑아서 멀리 있는 느낌의 뿌연 느낌이 좀안들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이 빨강색 레드를 살짝 섞어서 조금 회색기가 돌도록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조금 더 섞어 볼까요? 이렇게. 여기에 조금 더 밝게 이렇게 회색으로 이렇게 색을 만들었어요. 요 정도 색으로 한번 아주 흐린 산을 이렇게 그려보는데 저처럼 이렇게 점을 찍으면서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매끈하게 그린 것보다 좀더 자연스러운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일단 맨 뒤에 이 앞쪽은 또 그려질 거라서 이렇게 넉넉하게 정도만 이렇게 칠해주고요.
그 다음 그 앞쪽으로 겹쳐져 있는 나무를 또 이제 칠해 볼게요. 이번에는 이 녹색을 조금 더 많이 사용하고 여기에 그래도 좀 흐릿해 보이도록 이 쉘핑크를 이렇게 섞어서 이런 뿌연 색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기에 레드도 아주 약간 섞어줄게요. 아까 칠했던 색이랑 이제 비교했을 때, 좀 차이가 확연하게 날수 있게 색을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요 정도면, 아, 그런데 조금 마르면서 진해질 걸 생각해서 조금 더 연하게 만들어 볼게요. 이 정도? 요 색으로 이 앞쪽으로 겹쳐지는 또 나무를 표현해 볼게요. 이번에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점을 이렇게 찍어 줄게요. 이렇게 겹쳐지도록 하고 아래쪽으로 또 이렇게 채워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고요. 또그 다음 앞쪽으로 겹쳐지는 나무색을 또 만들어 볼 건데요. 이번에는 이 블루에다가 여기 어프리콧, 아프리카 그 색이라는 것 같은데, 약간 아프리콧인가? 네, 요 색을 섞어볼게요. 약간 갈색 느낌이 드는 그런 스킨 색이에요. 이렇게 두 색을 좀 섞어서 물감을 좀 진하게 사용을 하지만 물 역시 넉넉하게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근데 물은 많고 물감이 적으면 이제 투명한 느낌이 되니까 그건 주의해 주시면 좋고요. 이렇게 물감과 물을 둘다 넉넉하게 사용해 주시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런 색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 녹색을 좀더 넣고 여기에 이 레드 하얀색이 덜 섞인 이 레드를 섞어 줄게요. 그러면 딱 어두운 색이 나오죠? 이 파랑을 클래식 블루 이 색을 조금 더 첨가해 볼게요. 요 정도 색으로 앞쪽 또 나무를 그려 볼게요. 이 끝부터 시작해서 좀더 뾰족뾰족하게 이번에는 그려볼 거예요. 좀더 높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요. 이어서 아래쪽을 이렇게 채워줄게요. 나무를 그리듯이, 나무의 실루엣을 그리듯이,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그려줬어요.
앞쪽으로 하나, 두개 정도만 더 그려서 이제 끝낼 건데요. 뒤쪽은 좀 뿌옇게 회색 톤으로 했다면 이 앞쪽은 선명한 색의 느낌이 나도록 클래식 블루, 레드 이렇게 두 색만 이렇게 섞어 볼게요. 조금 더 진한 색이 이렇게 나오죠? 점을 찍듯이. 나무의 실루엣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이 아래쪽까지 다 채워서 이렇게 칠할게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이 녹색으로 한번 그려볼 건데요. 이 지금 노랑과 파랑을 섞어서 녹색으로 이렇게 여기가 지금 너무 마르지 않아서 약간 섞이는데 한번 이렇게 일단 칠하고 한번더 해주면 될것 같아요. 나무의 실루엣을 그리면서 이렇게 점으로 찍어주세요. 지금 마르기 전에 이렇게 섞이는 느낌도 굉장히 자연스럽거든요. 아래쪽까지 이렇게 칠해주고요. 여기에 지금 이 중간색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서 이 중간색으로 이렇게 명암을 넣듯이 이 외곽 부분을 제외하고 이 안쪽에 이렇게 또 터치를 좀 넣어줄게요. 그리고 또 이쪽에도 앞쪽이기 때문에 이쪽에도 약간의 밝은 이파리들이 이렇게 조금 보이겠죠? 그런 거를 이렇게 좀 표현을 해주고요. 이렇게 지금 물만 묻힌 붓으로 이렇게 이어줄게요. 약간의 이런 색깔의 얼룩이 이렇게 흐름이 생기도록 이렇게 여기엔 지금 물감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약간 이렇게 닦아내 볼게요. 일단 여기까지 그리고요. 이제 마른 뒤에 한번더 손을 봐줄 건데, 그 마르는 동안 이 하늘 부분에 이렇게 달을 하나 그려 넣어 볼게요. 가장 작은 붓을 사용하시면 좋고요. 저는 3호 붓을 사용할게요. 여기 하얀색 물감을 이렇게 녹여서
붓끝으로 아주 작게 그려야 되기 때문에 물을 조금 넉넉하게 해서 붓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농도를 조절해 주셔야 돼요. 붓의 머금은 물감 양을 좀 덜어내면 더 세밀하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붓끝에만 이렇게 물감을 묻혀서 한 가운데에다가 가운데에 좀 아래쪽 요쯤에 한번 달을 그려 넣어 볼게요. 조금 더 작은 붓을 사용하거나 화이트 젤펜 같은 거 사용해서 그려주셔도 예쁘게 표현되겠죠? 나무의 실루엣들을 좀 예쁘게 다듬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요 옐로우에 약간의 파랑색이 조금 섞인 요런 연두색이죠? 요 색에다가 흰색을 조금 섞어서 이렇게 밝게 만들고요. 흰색 양을 좀 조절해서 흰색이 좀 너무 많으면 이렇게 너무 튀니까 약간 조절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끝부분에 이렇게 그려줬고요. 이쪽도 좀 어두운 색이 두 개가 좀 많이 섞여 보이는데, 이렇게 나뭇잎을 그리듯이 흐름을, 밝은 흐름을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이 안쪽에도 조금 색깔이 같은 색으로만 이렇게 평평하게 보이니까 약간 어두운 색을 요 지금 칠해진 이 색보다 어두운 색으로 어두운 쪽에 이런 명암을 이렇게 조금 표현해 줄게요. 이 뒤쪽도 조금 이제 아까 이 붓보다 조금 두꺼운 붓으로 그려서 약간 너무 둥글해 보이죠? 여기를 조금만 더 뾰족하게 아까 사용했던 색으로 이렇게 조금만 더 뾰족한 느낌을 이렇게 살려줄게요. 이쪽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물감, 지금 하실 때는 물감의 양이 많지 않아도 되거든요. 이렇게. 이쪽 나무하고 요 뒤에, 바로 뒤에 요 나무가 색이 조금 너무 비슷한 느낌이 있어서 살짝 흰색을 섞어서 조금 밝게 한번
이렇게 칠해줘 볼게요. 이 앞쪽의 형태도 조금 이렇게 변형을 다시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다시 앞쪽은 여기 아까 어두운 색이었죠? 이걸로 아래쪽에는 이 녹색을 이렇게 조금 지우듯이 지금 붓에는 거의 물만 묻어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이쪽이랑 이쪽이 구분이 좀 되니까 확실히 겹겹이 있는 그런 느낌이 나서 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이쪽에도 이렇게 뭔가 이쪽에 있는 나무가 이쪽에 연결되듯이 살짝만 이렇게 넣어줘 볼게요. 이렇게 완성해 봤는데요. 심플한 풍경이지만 굉장히 정성과 섬세함이 필요한 그런 작업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불투명 수채화로 풍경화 그리기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